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 이렇게 평안한 것이 바로 안거이고 열반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평안거를 시작하는 제가 모든 성원의 성객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고운 분투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생들 어느 것 하나 알고 보면 편안하지 않은 것이 없고 따로 이렇게 많은 거라는 이름을 빌려서 결제를 하는 것이 공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 채비를 하느라고 동물들도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주워다가 둥지에 자기 겨울 지낼 보금자리에 쌓아놓고 또 동면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는 그런 동물들도 뭐 그 겨울 휴면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우리도 이번 동안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법당을 짓고 또 다른 요사나 이런 시설들도 갖추느라고 열심히 하면 노력을 기울이고 또 김장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거가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따로 뭘 준비하고 애쓰고 하지 않아도 이미 삼라만상 일체 생명이 다 편안함 속에 있는데 왜 굳이 또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다 갖추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걸까요? 이 법계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열반을 향해서 부도의 길을 가도록 이미 되어 있어서입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열반을 향해 가고 있고 내 마음 근본자에 이미 열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나아가는 것이 본래 마음과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집 안에 이미 있는데 집을 떠나왔다고 착각하고 다시 집에 돌아간다고 애써 노력해서 어느 순간에 아 내가 본래 집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방거사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수행인이 하루는 좌정에서 깨어나서 노래하기를 어렵고 어려우며 마치 참깨 성화를 하나씩 하나씩 굴려 올려서 저 나뭇가지 위에다가 다 쌓는 일과 같구나 했습니다. 옆에 또 역시 방부사를 따라서 저의 것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와서 밭이나 일구고 밥이나 짓고 하면서 수행을 해온 부인이 쉽고 쉬우며 풀끝마다 조사의 뜻이 어려웠구나 하고 응수를 했어요. 그러자 역시
부모님을 따라서 산중에 와서 그 수행을 하던 딸 영조가 읽기를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며 고나면 잠자고 줄이면 밥 먹는 도다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의 한마디씩 수행의 처음과 끝을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기로 하면 순간순간이 고통이 그 고통을 이기고 뭔가 뒷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조금씩 조금씩 거의 끝 모르는 그런 길을 가야 하는 장도와도 같은 것이 이 구도의 여정이죠. 또 쉽다고 생각하면 눈만 뜨고 보면 어느 곳 하나 이미 열반에 있지 않은 곳이 없고 가야 할 길도 없고 다 본래 그대로가 부처이고 뭘 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더 보태고 하겠어요? 이 일은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사실은 쉽다 어렵다 이라는 것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일반이니 생산이 결제니 해제니 이런 이름을 붙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잠자고 그날그날 순간순간 살아가는 일이 그대로가 다 쉽다 어렵다를 붙이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원래 자기 마음의 작용이고 그대로가 일반의 모습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결제고 안그라고 할 수 있어요. 새 가족이 세수의 것을 다 버리고 치열하게 구도한 끝에 얻은 결론들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죄업 속에서 세상에 쓸데없는 환영에 쫓겨서 정신없이 헤매다니다가 그 세 사람의 개성을 듣고 쉽게 생각하거나 뭐 열반이로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실천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법계에 수용해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함께 나아가는 뜻이고 의미겠죠. 오늘 통한 거 결제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온 이렇게 숨쉬기에 달려온 뭔가 어려움이나 핀잔이나 혹은 갈등을 이기고 나온 여러분들 크게 치하하고 동의하며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제 보름달을 보면서 아직 다 차진 않았지만 결절 이렇게 정신없이 만난 대로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너무 급하게 일찍 나서서 일부러 들어온다고 차를 돌리다가 바위를 들이받아버렸다. 그래도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새 결절을 시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떤 비구가 결제 들어와서 수행을 하다가 아 좋다, 아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하니까 다른 비구가 저 비구는 지금 세속이 좋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망상을 떨고 있다고 부처님께 일러 바쳤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너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이냐 하니까 세속이 뭔가 잡다한 번거로움이나 인연을 다 떠나서 이렇게 홀가분하게 내 마음만 닦으면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해서 저절로 그런 감탄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안도를 해야 한다고, 정진해야 한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고 세상에서 하고 싶었던 일, 해야만 하는 일에 매여서 그동안 힘겹게 숨가쁘게 살아왔다면 이번 동안도는 정말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런 감탄이 저절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번 안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사이에 있었던 어려움이나 자잘한 문제들은 다 이 안거를 위해서 있었던 진통이었다, 그 밑거름이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내가 행복할 때 사실은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머리로 혹은 일로 풀어본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막 생각하고 싸우고 해가지고 그런 걸 일어났는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할 때는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행복을 찾고 있고 그 행복이 모든 것의 답이고 약이고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그런 갈등이나 문제 이런 걸 생각으로 또 달려들어서 일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이 본래자리에 그대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머물러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로 무엇을 구하거나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바쁘게 정신없이 또 힘겹게 그렇게 해나가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 하나를 추스려서 편안하고 행복하면 다른 것들도 다 풀려나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소한 갈등이 시비에 내가 휘말려서 그랬다는 것이 마치 지난 꿈속에 내가 어떤 걸로 누구와 시비를 벌였던 일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이번 난관은 정말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성참불전은 사실은 이렇게 안과하자고, 안과하면서 편안히 정진해 나가고 우리가 성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와 모양 속에서 한번 구현해 가보자고 이런 불사에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고 또 오른쪽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너 미래에서의 성불에서 부처가 되리라고 수리하셨던 연등 부처님이, 연등 보살 그 전에 재화갈라의 모습으로 계시고 오른쪽에 밀보살이 미래세에 또 성불에서 중생을 교화할 부처님으로 계시고 보살 모습으로 바로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자성불을 보시고 나아가고는 여러분들이 다 아직 부처가 아니고 미래세에 성불하리라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는 진짜 부처이고 과거세 부처님이나 또 미래의 여러분들이 이루게 될 부처는 환상의 부처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공간 안에서 시간을 내서 좌선하는 자세로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세속의 잡다한 망념을 떨치고 마음을 오롯하게 챙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수행이 사실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할 뿐더러 구경의 열반을 나중에는
이 법계 그리고 여러분 안에 구현해주기 때문에 그 길을 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성 참불차를 때때로 시간만 나면 와서 앉아서 같이 정진해 나가시고 며칠이라도 정진 내 이름으로 다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동원회에 많이 동참하시라고 했는데 90일을 다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하물고 사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또 직장에서 이래저래 일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신결제 동참해서 함께 해나가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정진하는 대중이다. 한 가족이다. 함께 사는 이 승가의 일원이다 생각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때로 와서 실제로 여기 같이 앉고 저기 소리에 맞춰가면서 좌산을 해나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안걸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 있으면 질문에 대답을 할게요. 손 들고. 네, 스님. 네.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그 열반의 길에 서 있고 태어난 후부터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승가와 제가의 차이가 승가에서는 이제 도반들이 치열하게 공부 분위기가 있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듯이 강력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자들이 저는 평상시에도 이제 화두를 들고 선사님들 이제 본문을 들으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오후 깨달은 후에 공부까지 되고 강력한 공부다 시끄러운 데서 공부하는 게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자가 그렇게 확신을 하기가 되게 그 소견으로 짧은 소견으로 승가는 되게 열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제가 패배감, 열패감 이런 걸 갖고 있기 쉽고 저도 그런 확신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약간 뭐 순조로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열심히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이 생사는 다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어떤 때는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라고 따로 구할 것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그거를 납득하고 조화롭게 해석해 보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 전혀 모순된 두 말씀 같이 보이죠. 이것을 살아가면서 혹은 실천적인 수행을 통해서 그거를 보면 그런 말씀이 하나도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고 참으로 지당하고 타당한 말씀이 아까 방거사, 본거사, 부인, 영조 이 세 사람의 이야기도 하나하나 다 서로 논박하는 것 같고 부정하는 것 같고 그렇게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세 가지가 다 잘 조화되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다 일면의 타당성뿐만 아니고 그 전체의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가 이 구분도 두 가지로 같이 봐야 돼요. 한편으로는 이 출가를 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어요. 진짜 출가는 마음 속에서 번뇌나 집착을 다 놓아버리고 벗어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행한다고 해도 실제로 수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망념이 자기 업이 밖으로부터의 경계가 그 수행을 방해하고 결국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뿐이고 전혀 수행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출가해야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가도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출가지 하고 마음속으로만 그러고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이상하게
세상에 온갖 잡다한 일이나 복잡하게 얽힌 인연이 생각은 출가한 사람처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출가는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어떤 데는 일부러 내 인생을 바쳐서 온 세계의 뭔가 것들을 다 단호히 끊고 길을 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수행을 깊이 깊이 해나가다 보면 이 출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산속에 산다든지 승복을 입고 산다든지 선방에 앉아 지낸다든지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화두 한번 드는 거, 진정한 의심, 의문, 화두 일념 그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기 때문에 내가 출가해서 스님이다, 나 수행한다 이런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화두 일념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반대로 그걸 다 놓아버리고 화두 일념 가운데 있으면 출가 제가 다르지 않아요. 나도 그렇지만 출가하지 못한 사람들, 세 속에서 뭔가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출가 못한 일체의 생명들이 사실은 다 지금 한마음 돌이켜가지고 화두 들 수 있으면 그것이 수행이고 그 사람 진짜 출가한 사람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추가 수행, 재가 수행을 둘이 나누기보다 마음 안에서 진정한 발심을 해서 이렇게 잡다한 그런 인연이나 악명에서 벗어나서 하도 한 번씩이라도 들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것이 점점 내 마음을 이 복잡한 악명에서 벗어나서 출가한 사람처럼 진실한 수행처럼 만들어주고 그때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스님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또 출가 선이라고 해서 특별히 순한 게 아니고 이 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있으라고 그런 상을 여의고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거 이것이 진짜 수행이고 이 마음이 바로 그대로 부처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의 과정이거나 수단, 방편이 아니고 구경이고 목적이로구나 하고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불법의 다른 것도 그렇지만 출가와 제가 그리고 수행과 열반, 또 중생의 괴로움과 열반의 뭔가 덕 이것을 내가 수행해가면서 그 모순이나 혹은 이해 안 가는 것을 내면에서 조화시키고 완전히 터득하도록 해가야 합니다. 하물고사는 절에서도 지내보다가 세속에서 그래도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좋겠다 해서 집에 가 있어보다가 또 이번 동원에 다시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얼핏 보면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속에서 그 조화로운 접점을 찾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이분법적인 사고 체계에서 발전해온 철학이 구경의 이 진리의 접근법으로서 변증법 같은 걸 발견했잖아요. 이렇게 불교 중도론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중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지향하면서 이제 가운데로 가는 것이라고 왼쪽으로 기울이는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것 같으면 왼쪽으로 기울이고 하면서 이 외나무다리나 외줄을 타고 건너가듯이 그렇게 가는 게 중도라면 해결 변증법도 태제가 나오면 또 안티태제가 나오고 그래서 안티태제가 다시 태제가 되면 또 안티태제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계속 부정에 부정을 거듭해가면서 진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 논리 속에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가지고 있으면 달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이 실제 세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보면 이게 훨씬 더 명료하고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뭔가 이렇게 헷갈리는 게 아니고 아 바로 이거로구나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던 외줄타기나 뭐 자전거 타기나 통나무로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건너가는 일이 가능하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쩌라는 말인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잡히지가 않고 공경에 빠져가는데 실제로 수행해가 보면 이제 아 이거구나 하고 완전히 체득될 때가 있습니다. 진리는 혹은 진리의 길은 그렇게 나였고 그 길로 가면서 자기가 증험하는 것이에요. 하늘나사도 네. 내가 출가를 했다 못했다 혹은 집에 지낸다 절에 지낸다 이런 생각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고 이렇게 어디에 있든 화두를 열심히 들다 보면 점점 이제 이렇게 방황이나 혹은 번담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항상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해질 거예요. 닭이 혹은 새들이 잘 때 전기줄이나 횃대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자잖아요. 얼마나 불안정한데요. 평평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혹은 서서 자면 훨씬 나을 텐데 왜 그 외줄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잘까요? 균형만 잘 잡으면 그게 제일 편안한 거예요. 이상하게 비보이나 그 물구나무들이 자란 사람들 보면 제일 편안한 자세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머리만 땅에다 대고. 근데 아직 물구나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제일 어려운 것이잖아요. 제일 불안정하고. 근데 정수리만 바닥에 대고 아무것도 짚지 않고 팔꿈치나 손바닥도 대지 않고 그렇게 있어 보면 균형만 딱 잡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균형은 그렇게 그 이론으로가 아니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변에 떨어지지 않는 그 중심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자들 수행도 그래서 나는 제가자다 이런데 매여 있으면 출가도 못했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더 이렇게 출가의 소중함을 알고 가끔 세속의 얽힘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잘해봤을 때 그 소중한 마음을 잘 수행을 돌이키며 지내다 보면 그게 출가해서 평생 나 출가자다 하는 상에 빠져서 지낸 사람보다 정말 더 진실하고 깊은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잘 실천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인가 지금 저것인가 지금 따져서 알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계속 나는 그런 얘기만 해왔는데 하늘보사는 계속 그런 질문만 하고 또 다른 질문 예 네 제가요, 부처님 의지한 지는 30년 됐는데요. 그냥 뭐든 모르면서 그냥 구름이 나도록 장만하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아니, 뭐가 돼가지고, 진정한 그 부처님 법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요. 네. 제가 한 2년 됐는데도 여전히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수행을 하라고 하시는데, 네. 수행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또 그냥 저처럼 이렇게 집에서 살이나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네. 해야지 효과적이고 또 살림만 하고 이렇게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좋아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일 좋은 수행은 수행 안 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그 모르겠어요. 네, 제가 조금씩 말씀드려볼게요.
이것도 선생님보다 알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 계속 좌충우돌, 이건가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건가 하면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한동안 가게 돼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네, 한번 눈떠버리면 그냥 간단한 것이고 할 것도 없는 것이기도 해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대고 앓던 목침을 들고 알겠는가 그랬어요. 왜 옆에 어떤 제자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해서 참만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네 머리 대갈통을 이걸로 깨버렸을 텐데.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알려고 하니까 진리가 잡히지 않고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나는 그 진리에서 까마득하게 벗어나 있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이 스님이 지금 알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이 목침이 뭔 줄 알겠느냐 혹은 내가 이 목침 들어본 뜻이 뭔 줄 알겠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목침을 들어보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무엇이 이 목숨을 들었잖아요. 무슨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아예 제자가 못 깨쳐서 모르는구나 혹은 스님의 그 뜻을 모르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 제자가 모르겠다고 한 것이 아는 것이고 맞는 거예요. 이거 들어올린 이것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깨달은 순간은 옛 조사들이나 부처님도 이것을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그 모르는 이것이 들어올린다는 것은 자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높은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불생불멸한 바로 그것이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뭘 아는 거 아닌가요? 이거 뭐가 들어올리는지 이걸 아는 게 아니라고요.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고 그런 사람 가만 두면 안 되죠. 그리고 옛날에 어떤 스님은 네가 나중에 불법을 멸각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아서 보면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열반도 없고 뭐 수행이니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공연히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부처가 선불했다 이것이 불법이다. 수행해야 된다. 한 것이 다 헛소리인 거예요. 바람이 없는데 그냥 파도를 일으킨 것 같이 공연한 짓이에요. 막 바로 그 경지에 들어가 버리면 부처고 조사고 다 필요 없고 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들을 짓거린 그러지 말았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걸 깨달아버리는 것이 불법을 멸각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불법을 그렇게 멸각시킨다고 하는 것이 진짜 불법을 드러내는 것이고 부처님이 이르신 그곳에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보면 완전히 반대말이잖아요. 알고 보면 거기 들어가 보면 그게 바로 그것이고 조금도 이상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보다님같이 저라면 좋다더라, 저라면 참회가 된다더라, 업장이 소멸되고, 또 저거 성취할 수 있고, 불교가 뭔지 좀 알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셨던 이거 자체가 잘못이에요. 아주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공인한 헛수고를 하신 거. 어떻게 해야지.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살님, 지금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 되려고 뭐 할 거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사람인데 또 사람 되겠다고 막 노력을 뭘 해야 되나요?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그 얼굴을 머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막 자기 얼굴이, 얼굴이 안 보인다고 얼굴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사람들도 얼굴 여기 있다고 해도 나 안 보인다고, 보여달라고. 그렇게 자기 얼굴 멀쩡하게 있는데 얼굴 찾으러 다니는 일이 수행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얼굴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자기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이렇게 목침을 들어올리기도 하고 지금 모르겠다고 하고 절도 하고 막 하는 그거 싶어 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막 찾겠다고 하면서 그걸 깨달으려고 하면 못 찾죠. 그걸 보려고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은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깨닫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미 그것이고 더 할 것도 없는데 그걸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알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은 나요. 그 의심을 계속 이어가고 하다 보면 결국은 깨닫게 돼요. 그 자기 얼굴 잃어버렸다고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만져보고 아 얼굴 이거 있었구나. 이건 내가 볼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의심이 없고 미혹이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나도 한 번은 부처님이 깨달으셨다고 하고 나는 중생이라고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죽을 일이 큰 고통이고 하니까 여기서 벗어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가고 수행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수행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렇게 수행을 끝에 깨닫고 보면 뭐 할 것도 없었던 일이고 내가 본래 그 자리에 있었고 한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렇게 이제 나아가려면 속아야 돼요. 이게 원래 우리가 사람이듯이 원래 우리가 부처인데 따로 할 것도 없지만 지금도 괴롭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벗어난 길도 있고 내가 그 길로 잘 인도해 주겠다. 누가 하면 그 말에 속아서 따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서 아 속았구나. 내가 할 필요 없는 공연한 짓을 이렇게 오래 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한번 웃어야 된다고. 자각해야 돼요. 우선 오늘은 수행이란 지금 이렇게 보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이 몸뚱이 하나하나 움직이고 하는 이것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좋아요. 생각해보면 그것이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뭔 줄은 뭔 줄 내가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참 희한한 일이거든요. 이상하고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알 수 없어 답답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관심을 놓치지 않고 그건 그게 뭔지 참고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쭉 해나가다 보면 그걸 깨달아버리게 될 때가 있어요. 항상 제가 가지고 있던 거고 바로 자기 자신이었는데 모르고 그냥 내가 이 몸뚱이라고 생각하거나 이 나라는 생각이라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온 생사의 괴로움이 벌어진 것인데 나중에 그거를 깨달아버리고 나면 생사의 괴로움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러면 좀 나을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하고 하는 것들은 다 그 바른 행복의 길이 아닌데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이거 참 궁금하고 알 수 없구나 하면서 이걸 계속 참고하고 하다 보면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구하던 영원한 행복을 죽음이 와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행복을 얻게 된다고 그래서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정말 우리들한테 가르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 불법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고 우리가 이미 그 길에 있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이런 말이 이제 나한테 확 다가오고 내가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또 때가 와야
그렇게 돼요. 그전에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온갖 혹고생을, 중생노름을, 부질없는 애를 쓰게 된다. 깨달음을 이루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세 가지 인연이 만나야 깨달음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도반의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 길을 일러주고 같이 가주는 좋은 선지식을 만나야 돼요. 함께 가주는 도반의 인연이 있어야 가능해요. 두 번째는 도량의 인연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어야 해요. 사실은 진짜 도량은 바로 우리 수행을 향해서, 일반을 향해서 곧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직심시 도량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뭐 어떤 장소가, 어떤 절이 좋은 수행처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실제로 이제 도를 이루고 성불할 때는 그만한 장소에 있게 된다. 그리고 수행할 땐 좋은 장소를 잘 가려야 해요. 집보다 절이 수행하기 좋은 절로 오고, 또 나하고 인연이 맞아서 수행이 잘 되는 곳이 있으면 그런 곳에서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 해가다 보면 자기가 상도하게 되는 그런 장소에 나중에는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연은 시절 인연이에요. 그렇게 바른 길로 잘 나가도 때가 돼야 결국은 꽃이 피어나듯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한번 일어나게 된다. 그 세 가지 인연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갖춰나가세요. 우선 좋은 절에 자꾸 가고, 거기서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다 보면 이제 때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 아 이것이 불법이로구나 하고 절절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시면 돼요. 사실은 절하는 것도 잘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수행이 없기도 해요. 이 절이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가장 높고 거룩하고 완전한 그것을 향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부처님이라고 하면 부처님 앞에 자기 머리를, 자기 존재를, 자기 온갖 번뇌망상이나 아상을 내던져버리는